첫 번째로 단양에서 가볼 곳은 바로 온달산성입니다. 온달산성이 단양에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온달산성은 온달 관광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30분 정도 산을 올라가야 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쉬엄쉬엄 가면 충분히 올라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30분 정도로 올라가면 온달산성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온달산성에 도착하자마자 단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갔을 때는 진짜 저 혼자밖에 없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온달산성 안에 그리고 킬링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이 의자입니다. 이 느낌이 마치 알프스 같지 않나요? 정말 시원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나니까 이 가을날에 정말 저는 행복한 기분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단풍이 들어오는 시기에 오면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일 것 같거든요. 물론 조금 올라가는데 힘은 들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온달산성에 저는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여울목 전망대인데요. 앞선 온달산성은 산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난 산에 올라가기 싫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여울목 전망대는 그냥 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전망대인데요. 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단양의 절경이 보이는 바로 포인트가 여울목 전망대인데요. 이곳에서는 양옆과 앞쪽에 보이는 풍경들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단풍이 들면 훨씬 더 아름다울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작은 전망대에서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울목 전망대 또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은 아니어서 단양의 단풍을 오롯이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곳인데요. 등산하기 싫고 하지만 단풍 구경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는 이 여울목 전망대를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 곳은 단양 양방산 전망대인데요. 앞선 두 곳에 단점을 조금씩 보완한 것이 저는 양방산 전망대라고 생각합니다. 양방산 전망대에서도 또한 단양의 멋진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방산 전망대는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길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의하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방산 전망대에 올라오면 정말 이 단양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담길 정도로 너무나도 멋진 풍경이 가득한데요. 이곳은 360도로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다양한 단양의 풍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앞선 온달산성이 갖고 있는 뷰보다도 저는 이 양방산 전망대가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겨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차로도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넓은 풍경을 볼 수 있는 양방산 전망대를 이번 가을 파란 하늘과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양의 도담산봉으로 떠났는데요. 단양에 왔는데 단양의 시그니처 도담산봉은 놓치고 갈 수가 없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도담산봉은 빼어난 멋짐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가을에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서 훨씬 더 저는 멋있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담산봉 건너편에 노랑빛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이 황한 코스모스가 도담산봉 건너편에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이 황하 코스모스와 어우러지는 이 풍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국적이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 건너편에 가려면 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불편해서 건너갈 수 있는 배가 있더라고요. 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담산봉 사진을 찍다 보면 저기 뒤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걸려서 조금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 밑에 데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데크 부분에서 사진을 찍어야 뒤에 아파트가 가려져서 훨씬 더 예쁜 도담산봉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황하 코스모스가 다 지기 전에 얼른 방문하셔서 저는 이 도담산봉의 훨씬 더 커진 아름다움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양에는 정말 볼거리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곳인데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곳은 조금은 유명하진 않지만 오롯이 단양의 가을을 즐길 곳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더 추워지기 전에 이 아름다운 파란 하늘과 멋진 가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